네, 안녕하십니까. 청년부 회장 최대한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 네,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부는 이번에 전도사님을 비롯하여 총 36명의 청년들이 함께 성경 필사에 참여했습니다. 사복음서부터 사도행전까지 많은 청년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작품을 준비하였는데요. 영상 작품에 필요한 연기자부터 저희가 촬영 대본, 그리고 방송 장비, 장소 후원, 많은 것들을 많은 청년들이 함께 밤을 지새워 나가면서 작품을 준비하였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큰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유진아 알지? 꼬꼬무는 기본적으로 반말 모드야. 아,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아, 잘한다, 잘한다. 자, 너를 위해서 내가 재밌는 걸 준비했어. 혹시 유진이가 얼마나 사람들의 잘하나 내가 한번. 아, 선생님 못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한번 해봅시다. 내가 문제를 하나 낼게. 맞춰라. 안명창 목사님. 류희정 전도사님. 도산 안창호. 오, 맞아. 안중근. 오. 김구 선생님. 오. 이수정 박사님? 맞아. 이수정 프로파일러. 프로파일러? 누구지? 조선시대 사람? 이 사람 혹시 어때 보여? 우선, 이런 뭐 감투를 쓴 거. 이런 거 봤을 때 좀 잘 사는 집 사람 같은데? 맞아. 오늘 이야기는 1882년 한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길러온 남자 이야기야. 혹시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1882년? 그 시대면 임오군란? 맞아, 임오군란이야. 임오군란으로 위기에 빠진 명성황을 구해준 인물이 바로 이수정이야. 이수정은 명성황후를 구해준 공로로 인해서 고종 황제에게 일본 유학을 부탁해. 왜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을까? 조선보다 일본이 또 좀 더 선진? 좀 더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이때는 1년 전에 이수정의 친구 안종수로부터 이수정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이 당시에 기독교를 접하기만 해도 엄벌을 받는 시대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정은 이 얘기를 들을 때 호기심과 무서움이 같이 공존했을 거야. 그렇게 이수정은 일본에 가서 농학자이자 기독교인이었던 스다젠 박사를 찾아가 이수정의 친구 안종수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기도 해. 새로운 농사 방법을 배우러 간 이수정에게 스다젠 박사는 공자의 빛은 초록불과도 같아서 이 방아만 비춘다면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불빛이 있소이다. 바로 예수의 빛이지요. 그리고 방 안에 걸려있던 산상수훈 족자를 보고 큰 감명을 받아. 혹시 현용아, 산상수훈이라는 거 알고 있지? 알지. 자, 그럼 이거 한번 읽어봐 줄 수 있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방금 내용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야.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수정에게 낯설면서도 신선하게 다가왔고 이 말씀에 이수정은 큰 감명을 받아.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고 해. 이수정은 스다센 박사에게 신약전서를 선물로 받아. 그 당시 기독교를 접하기만 해도 엄벌을 받았다고 했던 거 기억나? 기억나. 신약전서를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였을지 이수정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정이 이 신약전서를 받았다는 것은 신약에 대한 그 감동이, 그 말씀에 대한 그 감동이 죽음이라고 하더라도 막지 못할 만큼 큰 감동이었을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 이수정은 신약전서를 읽다가 잠에 들었는데, 아니 글쎄, 꿈에 키 큰 남자와 키 작은 남자 두 명이 책으로 가득한 보따리를 가지고 있었대. 이것이 무엇이오? 이 책은 당신 나라를 위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책,
바로 성경이지요. 꿈에서 깬 이수정은 이 꿈이 너무 생생해서 잠이 들 수가 없었어. 이수정은 이날 이후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로 결심을 해. 조선에서의 자신의 위치 그리고 안정된 삶, 심지어 목숨과도 맞바꿀 만큼 크고 놀라운 가치였던 거야.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을 맞이한 이수정 이야기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순간이 돼. 그 후로 이수정은 성탄 예배도 나가면서 성경에 대해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어. 일본 목회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도 하곤 했지. 그리고 이수정은 세례를 받게 돼. 이수정은 세례받은 지 9일 만에 일본 각지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대침묵회에 참석하게 돼. 근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지? 일본 각지의 기독교 지도자들. 일본 지도자들? 맞아. 근데 여기서 이수정은 대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어떻게 된 줄 알아? 한국말로 대표 기도를 한다? 못 알아듣잖아. 그치. 자, 이 사진 좀 볼래? 여기 이수정 선생님을 한번 찾아볼래? 아까 이분이 너가 처음 보여줬던 분 같은데? 그래, 맞아. 이분이 이수정 선생님이야. 일본인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조선인이 혼자 앉아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아?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때 이수정이 한국말을 기도했다고 했잖아. 근데 그 기도들은 우치물라 간정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 자, 한번 읽어줄래? 그는 자기 나라 말로 기도했는데 우리는 마지막에 아멘 하는 소리밖에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기도는 무한한 힘을 가진 기도였다. 그가 이곳에 출석했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 장소와 광경을 한층 오순절의 기적처럼 느껴지게 하였다. 정말 대단하잖아. 이수정의 대표 기도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기적처럼 느껴졌다는 거야. 정말 대단한데? 그치. 자, 여기 이수정의 신앙적 고백을 담은 한시가 있어. 이것도 한번 읽어줄래?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것은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과 같고 사랑함과 친근한 마음이 없으면 그 나무 뿌리가 마름과 같도다. 사랑하는 마음은 물과 같아서 뿌리를 윤택하게 하나니 가을과 겨울에 나뭇잎이 떨어져도 그 뿌리가 마르지 아니하리라. 항상 봄과 같아서 싹이 나고 꽃이 만발하여 그 잎이 무성하도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말씀을 믿으면 꽃이 피고 얽히고 설킨 가지마다 열매가 가득하니 그 깊음이 있고 심이 크고 달도다. 그 몸통은 소나무와 잣나무 같아서 눈과 서리가 와도 가히 시들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수정은 점점 일본에서 위상이 높아졌고 동경 외국어 대학교에서 조선어 교수로도 일했다고 해. 그러면서도 이수정의 마음속에 사무치는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우리 민족이었어. 이수정은 미국 성서공회의 루미스 선교사를 찾아가. 루미스 선교사님, 조선에 복음을 전할 좋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말했는데? 바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All right. We have also prepared a fund to publication of the Korean language Bible. In case door of the Gospel of Joseon is opened. Yes! 대박이지? 진짜 대박인데? 박수. 이게 바로 여호와. 여호와 이래. 그치, 여호와 이래지. 그리고 원래 루미스 선교사님은 일본인을 통해서 조선에 복음을 전할 생각이었는데 이수정은 이걸 반대했다? 왜였을 것 같아? 글쎄? 이 시기에 조선인들은 일본인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수정은 이걸 걱정하고 끝까지 반대했던 거야. 일본인 선교사를 반대하면서 미국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어필했어. 그리고 이수정은 신약의 서신서가 매우 어렵지만 만족할 만한 정확한 의미를 찾을 때까지는 한자도 쓰지 않겠다면서 번역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어. 그리고 미국인 선교사를 요청한 이수정은 미국에 편지를 보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이수정은 미국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아? 바울 서신이야 거의. 그리고 이 편지는 한 명의 선교사의 마음을 움직여. 그게 누굴까? 우리나라에 최초에 오신 선교사님. 나 알지. 누구지? 언더우드 선교사님. 맞아. 언더우드 선교사야.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 원래 선교지를 봐봐. 여기 원래 인도로 가려고 했는데 이 편지를 읽고 조선으로 마음이 바뀌게 된 거야. 와! 대박인데? 이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랑 같이 들어온 선교사가 바로 누구? 아펜젤로 선교사! 그래! 이 두 선교사님은 먼저 일본으로 와서 이수정을 만나 그리고 조선에 가기 전에 두 달 동안 이수정에게 조선어와 조선의 문화를 배워 안녕히 주무셨어요? 진지 잡수셨어요? 진지 잡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수정은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성공해. 바로 이게 최초의 성경 복음 서원이야. 이게. 뭔가 신기하게 생겼다. 내가 고증하긴 했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이었어. 이렇게 이수정에게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에게 건네. 몸 조심하시오. 부디 꼭 조선에서의 소명을 이루시기 기도하겠습니다. I will pray for you to retain. And I really like my life for Joseon according to God's will. 그렇게 두 선교사님은 조선 땅을 밟고 그렇게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야. 우리가 준비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수정 씨가 하셨던 그런 하나하나의 일들 또 특히나 조선에서의 그 많은 부를 포기하고도 그 민족들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복음 전파를 하려고 힘썼던 것이 정말 그의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하고 그 한 일 한 일을 다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난 들었던 것 같아. 이 이야기를 듣고 이수정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알게 되었고 앞으로 교회를 보면서 이 이야기가 계속 생각날 것 같아. 나는 사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수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난 처음 알았어. 사실 우리가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많이 알잖아. 이렇게 숨겨진 하나님의 그 일꾼이 있었다는 게 난 참 감사하고 그리고 이분이 알려지게 되어서 내가 알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 생각해. 나는 오늘 너에게 이수정 선생님을 소개를 해주기 위해 공부를 하면서 나도 이수정 선생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됐고 이수정 선생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어.